자, 레이징 익셉션, 익셉션 부분도 중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레이저 키빙 업,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동작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에러죠. 에러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런타임 에러를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익셉션을 처리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 오픈, 유저 파일 네임 해서 성공하면은 이렇게 요 open이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이러한 투플이에요. 투플에서 첫 번째는 심볼입니다. 심볼은 말 그대로 그냥 심볼, 아톰이에요. 아톰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되면 심볼은 에러이고, 그죠? 그리고 메시지, 뭔가 메시지가 리턴되죠.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지는 그때그때 요 open에 정의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IOPDES Standard Erro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 오픈, 컴피그 파일, 이 파일은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컴퓨터 상태에 맞춰가지고 요 패스라든가 파일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do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게 OK가 되면은 이렇게 뭔가 처리할 수가 있고, 실패하게 되면 레이저 해서 에러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외에도 밑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파일 오픈, 컴피그 파일, 프로세스 파일인데 프로세서라고 하는 뭐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익스클레이션 느낌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이건 동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제 컴퓨터는 맥에서는 이게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오픈, 다음에 익스클레이션 이 부분이 동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는 어떤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어지니까 지금은 개괄적으로 아하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심볼이고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령한 바를 컴퓨터가 코드가 제대로 수행했을 때 정상적인 리턴 값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건 개괄적인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가 무려 네 가지인가 있어요. 첫 번째 피즈 부즈 이걸 케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재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그 케이스를 이용해서도 해보시고, 아니고, 그리고 펑셔널, 지금 피즈부즈가 펑셔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케이스 방식으로는 우리가 안 했어요. 케이스를 넣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플로 2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연습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코딩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죠. 세 번째는 지금 뭐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너뛰고 첫 번째 연습 문제만 해보시면 됩니다.